네, 안녕하세요. 금빛대리입니다. 오늘은 어제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 예, 열심히 만들었던 키트에 대해서 좀 마무리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 빌드한 것까지 보여드렸고, 제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그 캣마운트를 달았어요. 그래서 액션캠을 달수 있는 캣마운트를 달아놓은 상태고, 전체적으로 마무리 빌드가 됐고, 저는 이제 배터리에다가 저희 흔히 찍찍이라고 부르는 벨크로를 붙여서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벨크로를 좀 붙였습니다. 배터리 고정해서 흘러내리지 않게 붙였고, 뭐 케이블 타이 좀 감아서 마무리한 거. 요 정도까지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빼먹은 게 구성품 중에 보시면 요 랜딩 스펀지가 있습니다. 랜딩 스펀지 4개 이렇게 붙여주시면 랜딩할 때 탕탕 해서 예쁘게. 예, 충격받지 않게 랜딩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기체가 빌드가 됐고요. 자, 이제 기체 다 만들었으면 저희가 가장 중요한 작업이 뭐냐면 이제 베타플라이트 설정을 해야 됩니다. 베타플라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데, 베타플라이트에 대해서 좀 자세히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은 저 금빛데디 데이 레이싱 드론 만들기 들어오시면, 금빛데디 그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보여드릴게요. 쇼, 네, 조금 확대해서, 네, 금빛데디 레이싱 드론 만들기 들어오시면은 여기 여섯 번째 샵 6번에 베타플라이트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은 베타플라이트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방법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아마 그 10.2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어디서 다운받아서 설치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도 그 마텍보드 기준이라서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되고, 일단은 어쨌든 기본적인 설정 방법은 오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연결을 하려면 USB 케이블이 필요하죠. USB 케이블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데이터 케이블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자, 베타플라이트가 되어 있고요. 자, 베타플라이트가 이렇게 준비되어 되어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베타플라이트 연결해서 일단 USB로 꼽아갖고서 이렇게 연결할 거니까, 자, 노트북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USB 케이블을 꽂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USB 커넥터 자리가 있죠. 여기에 이제 USB를 연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이 반짝반짝거리고 들어와서, 반짝반짝거리죠. 자, 이제 기체 내려놓고, 기체는 일단 내려놓을게요. 그리고 연결 위쪽에, 자, 확대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영상을 어떻게 찍어야 될지 좀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해보니까 제일 낫더라고요. 어이구, 볼트가 붙습니다. 저는 맥북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말 윈도우 계열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조금 적당히 보이실 수 있게 제가 살짝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사가 돼서. 네. 자, 먼저 연결이 다 되면 USB 연결이 됐으면은 여기서 이제 포트 잡으면은 포트 나오죠. 보통 컴퓨터 같은 경우는 그 컴퓨터 설정마다 다르지만 COM3에서 COM6, COM5 정도 나오거든요. 그 포트 정확히 설정된 거 연결하고 연결 누르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베타플라이트 펌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 확인을 했고, 최신 펌으로 펌웨어 플래시 도구, 이쪽에 보시면 펌웨어 플래시 도구가 있어요. 펌웨어 플래시 도구 들어가서 여러분들 나중에 펌웨어 업데이트 해야 되니까 일단 마텍을 선택을 합니다. 여기 쭉 내리면 마텍이 있어요. 마텍 앱 405가 있습니다. 네, 마텍 405가 있어요. 마텍 405 선택하시고 펌웨어 버전을 3.33 가장 최신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안정화 돼 있으니까. 그리고 재부팅 절차 없으면 이거 체크하시면은 보통 뻥 나는 경우가 좀 있으니까 하지 마시고, 칩 완전 삭제만 체크하시고, 펌웨어 업로드, 펌웨어 로드, 온라인 해서 보시면 여기 버튼 있죠? 여기 온라인 제가 눌러서 화면은 여기 쭉 게이지가 다운받아요.
자, 타겟 F405 되어 있고요. 버전 3.3.3 뭐 이렇게 해서 쭉 릴리즈 노트에 갖고서 전 버전과 뭐가 바뀌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쭉 들어 있으니까 이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이거는 영어 잘 하시는 분들은 읽어 주시고, 예, 전잘 못하니까 대략 키워드만 몇개 이해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돼 있고, 주요 사항 확인하셨죠? 중요 사항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펌웨어 로드 온라인 하시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로드 했죠. 펌웨어 그냥 플래시 누릅니다. 기존에 있던 데이터들 쭉 삭제하고, 이제 펌웨어 플래시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게 무슨 과정이냐면, 플라이트 컨트롤러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싹 삭제를 합니다. 거기에는 프로그램이 들어있거든요. 그 프로그램도 싹 삭제를 하고, 그 프로그램과 기본 설정 정보들을 갖다가 쭉 해석하고, 이제 F405 칩 안에 내장되어 있는 메모리가 있거든요. F405 칩도 안에 메모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쭉 해서 프로그램을 넣습니다. 네, 이렇게 프로그램을 넣어서 저장이 되었고 성공이 됐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포트 확인하고 연결 버튼을 누르면 기체가 딱 나오죠. 자, 이제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기체를 움직이면, 기체를 움직이는 대로, 예, 그림이 또 움직이죠? 요거 기체를 먼저 평평한 곳에 놓습니다. 평평하게 놓고, Z축 오프셋을 0으로 잡고, 가속도계 교정을 눌러주면, 기체가 이렇게 쭉 해서 자리를 잡습니다. 요게 살짝 기울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변두해서 쭉 해서 잡아주면, 한 0.1도, 0.2도 정도는 한쪽으로 기울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그 정도는 양이 감안하시고, 가속도계 교정이 끝났습니다. 가속도계는 여러분들이 기체를, 이렇게 한번 전원을 넣을 때마다 캘리브레이션을 하니까, 예,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열심히 충전 중입니다, 오늘도. 자, 됐고, 두 번째로 포트로 넘어갈게요. 자, 포트가 보이죠? UART 1, UART 2쭉 뭐, 있어요. 환경 선정 MSP가 있고, 식별자가 있고, 시리얼 RX, 텔레메트리 센서 입력,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 여기서 다른 거다 필요 없고, 해야 되는 거. 수신기 어디다 연결했었죠? 제가? 여기 이렇게 쭉 보여드리면서 제가 수신기를, 어디에 연결했냐면, UART2가 아니고, UART4번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결되어 있고, 그 시리얼 RX.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4번이나 3번이나 어디에 연결했든, RX, TX 필요 없, 여긴 RX라고 되어 있지만, RX, TX 구분 없이, 이렇게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체크해서 그 부분만 온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 뒤에 보면은 주변 장치 블랙박스 로고 기록 TBS 뭐 이런 것도 쭉 있는데, 이번에 와 여기 뭐 베네웨이크 라이다도 있네요. 예, 뭐 어쨌든 이렇게 주변 기록이 있는데 쓸 일이 없고요. 이거 여러분들의 수신기가 저랑 다르고, 저는 스펙트럼 SMP 4649T를 사용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FLSKY나 뭘 쓴다 그러면 여기 텔레메트리 설정을 해주시면 그쪽으로 텔레메트리 정보가 나가니까 S하고나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장비 재부팅을 눌러줍니다. 여기 저장비 재부팅 눌러서 다시 연결 눌러주면 연결됐고요. 자, 포트 설정했고요. 환경 설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포트 끝났고요. 자, 기본적으로 쿼드 X죠. 부터 여기부터 볼게요. 쭉 보면은 PWM 뭐뭐뭐 있는데 다른 거 선택하지 마시고요. D샷 1200 선택해 줍니다. D샷 1200 선택해 주고, 모터 스톱은 모터 그 아밍 했을 때 모터 회전 안 하는 건데 요건 하지 마세요. 식별이 잘안 되니까 하지 마시고, 익숙해지면 나중에 뭐 필요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터 아이들 값이 4.5로 돼 있는데 그거 조금 내려 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너무 빠르면 위험하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4.3까지 내릴게요. 자이로 32K 지원 안 합니다. 자이로 32K 빈도 안 지원 안 하니까 이거 하지 마시고 PID 루프 주파수 8에 4K 정도 해주시고, 가속도계 자력계 지원 안 하는데 뭐 그냥 기본 켜져 있으면 그냥 내비두세요. 근데 지자기계는 안 들어있어요. 이 여기에는 자이로, 그러니까 3축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 하고, 그다음에 기압계 하고, 네, 빨리 움직이는 방향의 자이로까지 들어 있습니다. 바로메타. 이걸 어떻게 체크를 하냐면, 여기 자이로 있죠, 켜져 있죠, 그다음에 엑셀 있죠,
바로미터 이렇게 켜져 있죠.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체 이름 연결해 줄게요. 이름 입력해 줄게요. 여기 기체 이름 입력하는데 개인화. 네, KB 저는 MK2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카메라 각도는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아밍이 있습니다. 아밍 각도는 전 40, 보통 60도까지 합니다. 아밍 각도가 25, 기본값이 25도인데 25도 그대로 나누면은 25도보다 기울였으면 아밍이 안 되거든요. 우선 이거는 사실은 그 이상 기울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그냥 60도로 낮추겠습니다. 근데 요게 입문하시는 분들은 요거보다 좀 낮은 값으로 해놓은 게 좋아요. 왜냐하면 기체가 기울어 있는 상태에서 아밍이 손에 들고 있는데 훅 걸리는 그런 일을 막아주려고 이렇게 있는 거라서 있고, 자, CDR 기반 수신기죠. CDR 기반 수신기, 수신기부터 해서 CDR 기반 수신기 선택되어 있으니까 요그 프로토콜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수신기랑 이렇게 명령을 주고받는 명령어 체계인 거죠.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 FR 스카이 제품을 쓴다 그러면 보통 S버스를 사용을 하실 거고요. X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저는 스펙트럼 제품이기 때문에 SRXL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거 맞는 거 선택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위성 수신기 쓰시는 분들은 스펙트럼 2048 선택하시면 되고요. 크로스파이어는 CRSF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라이스카이는 아이버스가 있고요, 엑스버스가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하신 걸로 선택을 해주시고, RSS 신호강도 지원하면 신호강도 입력하시면 되는데 이거 아마 거의 지원 안할 겁니다. 이건 체크하실 필요 없을 거고, 다른 기종기의 서포트 시리얼 활성화되어 있고, 이건 선대실 필요 없어요. 텔레메트리 출력 이건 선대실 필요 없어요. 저는 텔레메트리 출력을 지원하니까 이렇게 켜놓은 거고요. 네, 지원하지 않는 건 굳이 켤 필요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 자, OLED 화면 디스플레이 안 해두고요. 채널 포워딩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쓰는데 이건 나중에 좀 공부해서 쓰시면 되고요. 트랜스폰더라는 거는 그 경기를 할때 슝 하고 게이트를 지나갈 때그 전파 신호 강도를 가지고서 게이트를 통과했다라는 부분을 체크하는 겁니다. 이거 안쓸 거고, 에어 모드는 에어 모드 연구 사용을 하려면 기체가 이렇게 기울어서 쭉 기울어서 나올 때 쓰는데 요거를 해놓으면 초보자분들한테는 그닥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랜딩할 때 통통통통 튀는 증상들이 있어서 요거는 켜지 마세요. 그 다음에 OS인 켜놓고 ESC의 센서, 32비트 센서, 텔레메트리 센서 지원하냐 하는데 이건 지원 안 합니다. 예, 요거는 그 변속기마다 달라요. 그 다음에 안티그래프트, 그래서 요거를 켜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이나믹 필터도 켜지 마십시오. 딱요 상태로 여러분들 연습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 필터가 어떤 그 자이로에 끼우는 노이즈 같은 걸 잡아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예, 여러분들은 굳이 키실 필요 없고, 저도 그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다음에 D샵 비콘 있는데 아밍하면 모터 비품 삐삐삐삐 나는 건데, 요거 잘못 세팅하면은 삐삐삐삐 아밍 그 변속기에 열이 많이 납니다. 배터리도 많이 먹고. 이게 왜냐하면 그 삐삐삐삐 변속기 전원 넣었을 때 띠리리 하는 게 고주파음이 저주파음으로 이게 소리나가 나도록 만드는 건데, 열이 많이 납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부저 설정은 쭉다 켜져 있어요. 자, 부저 설정은 그냥 한번 봐주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때에 비품이 울리는가, 자이로가 교정이 되면은 부저 띠띠띠 교정 울리고, RX 로스트면 띠띠띠 이렇게 울립니다. 그러니까 RX 로스트라는 건 조종기의 신호가 끊어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RX가 꺼져 있거나 SOS 구조.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종기 배터리가 나갔어요. 조종기 배터리가 나가갖고서 랜딩을 해버렸어요. 그때 울리는 그 자동 암음이고. 그 다음에 디스아밍은, 띡띡, 이렇게 아밍, 디스아밍 했을 때 소리 울리는 거예요. 뭐 이런 거쭉 해서 쭉 있습니다. 배터리 없을 때, 뭐 수신기 연결됐을 때, 뭐 등등등이라서 쭉 알아야 됩니다. 쭉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저장 빛 재부팅 누르고요. 연결을 다시 합니다. 네, 저장했고 연결 누릅니다. 참고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전문가 모드가 있어요. 전문가 모드 켰을 때랑 안 켰을 때랑 코이는 게 다른데, 저희는 요 전문가 모드가 크나 안 크나 뭐큰 차이 없습니다.
파워 배터리 있는데 이거는 여기에 있는 값은 손대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딱 사셀 쓰는 기준으로 세팅 값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은 그냥 배터리 측정 값, 배터리 측정 언제 몇 볼트가 됐을 때 경고음을 울리고 뭐 이런 거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페일 세이프는 요거는 따로 손대지 마세요. 왜냐하면 요거를 잘못 손을 대면 여러분들 기체가 훅 멀리 날아갑니다. 페일 세이프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체가 조종기 신호를 잃어버렸어요. 혹은 그 자파를 타고서 뭐 다른 신호를 받아갖고 또딴데 가거나 그러지 말라고 뚝 떨어지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페일 세이프 킬 스위치 모드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쭉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오토 이 그냥 다 오토예요. 홀드 놓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다 놔두시면 돼요. 그냥 자 여기는 페일 세이프 건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PID 튜닝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 PID 튜닝이 뭐냐면 여러분 조종기로 딱 해서 조종기로 조종했을 때의 반응 값입니다. 이거를 조금 움직여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할 것인가? 이게 조금 빨리 많이 움직여서 이렇게 저기 막 조금 움직여도 예민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천천히 반응하게 할 것인가? 기체가 예를 들면 이게 이제 피치 올렸을 때, 요 올렸을 때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 있는 거 용어 기준으로 합니다. 베타플라이트 용어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피치는 앞 뒤로 기체를 앞 뒤로 기울이는 거고요. 롤은 왼쪽 오른쪽으로 하는 겁니다. 전방 보고 있다는 기준으로 요는 머리를 돌리는 거죠. 머리를 왼쪽 오른쪽으로 돌리는 그 기준이에요. 여기 보면은 RC 레이트 값이 있고 슈퍼 레이트 값이 있고 최대 값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RC 익스포 값이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입문자다. 그러면 다른 거 손대지 마시고요. RC 레이트를 내립니다. RC 레이트를 8.5까지 내립니다. 그러면 기체가 여기서 약간 둔하게 반응해요. 자, 맨 처음에 이게 1이었을 때 최대 밸류가 667이죠. 이 값을 0.8로, 0.8, 0.8로 바꿔주면 이게 533까지 떨어집니다. 그죠? 아까 667일 때보다 이 반응하는 게 조금 느려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걸 살짝 내려주고, 슈퍼레이트도 조종기 끝에서 반응하는 게 너무 예민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0.05 단위로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예민해지니까 0.01 단위로 6. 네, 0.6, 0.6,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은 완만하고 부드럽게 기체가 돌아갑니다. 조종기를 휘트릭을 끝까지 밀어도 이렇게 휙휙 안 돌아가고 완만하고 부드럽게 들어가요. 그래서 조종이 좀 쉬워져요. 입문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조종하시는 방법이 있고, 저는 조금 예민하겠습니다. 저는 슈퍼 RC 레이트를 1.05로 쓰고요. 네, 1.05, 그 다음에 슈퍼 레이트를 0.8로 씁니다. 0.8, 아이고, 0.8. 자, 여기 값을 두 군데를 바꿨더니 1050으로 올라갔죠. 값이 올라갔다는 건더 많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에 맞게서 해주시면 될것 같고, 다른 부분들은 크게 아직은 건드리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저는 저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입문해서 처음에 조종기로 기체가 좀 많이 이렇게 빡빡 너무 빨리 움직여서 무섭다 그러시면 조금 둔하게 해주시는 건데,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RC레이트와 슈퍼레이트. 여기 요 부분이 RC레이트 구간이고요. 여기 끝에 훅 꺾어지는 부분이 슈퍼레이트 구간입니다. 그래서 요거로 분들은 요거 알고 계시면,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아, 요 기체를 좀 예민하게 하거나 둔하게 하거나 이렇게 반응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신기 탭으로 갈게요. 수신기 쪽은 저는 스펙트럼을 쓰고 있고요. 스펙트럼을 쓰고 있기 때문에 X채널 8 해놓는데 이거 사실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느드팅 나듬 한계값, 중립값, 맥스값이 있습니다.
스틱에는 이 조종기의 스틱에 이렇게 움직였을 때 트래벨 레인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조종기가 움직였을 때그 이게 어디서 어디를 미니멈 값으로 보고 어디를 맥스 값으로 보겠다고 해서 그 조종기가 움직였을 때그 스틱에 반응하는 경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 수치 이하일 때는 아예 반응이 없고 이 수치 이상일 때는 반응이 없고 그렇게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건드리실 필요가 없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조종기가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이게 1500이 다 중립값이잖아요. 이 중립에 딱안 있고 이게 혼자서 빙글빙글 도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그 데드밴드 요두 가지 LC 데드밴드 요 데드밴드 두 가지를 합니다. 3D는 3D 드로틀 데드밴드인데 요거는 그 여러분들 안 쓰시는 게 3D 비행이라고 해서 하는 건데 요거는 안 하는 거라서 요 정도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그 얘는 이 FC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FC는 배터리를 연결을 해야만 그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연결을 해서 한번 체크를 해봐요. 조종기를 켜놔야 되나. 참고로 항상 조종기를 먼저 켜는 게 습관이 중요합니다. 예. 배터리를 먼저 연결하는 게 아니라 항상 조종기를 먼저 켜놓고서 합니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채널 맵은 뭐 이렇게 해서 TAR 이게 약자예요. 스로틀, 에일러론, 그 다음에 피치, E가 피치고요. 그 다음에 R, 여기 있죠. TR, 여기 보면 AER, T 있죠. 그러면 여기 반대로 TAER, 이렇게 돼 있죠. 1, 2, 3, 4, 이렇게 돼 있다고. 그 스펙트럼은 이렇게 돼 있고, FR 스카이는 이 순서로, AERT, 이 순서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매핑 순서가 달라서 이렇게 바꿔서 해놓고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따 와서 바인딩 된 거상 상태 바꿔줄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모드가 있습니다. 모드로 넘어가 볼게요. 모드로 넘어가면은 모드 탭으로 넘어가면 ARM이 있습니다. ARM은 뭐냐면 아밍이에요. 어떤 키를 통해서 나는 시동을 걸겠다 그래서 아밍 키를 있고 그 다음에 앵글은 자이로가 기체에 간섭을 해서 이렇게 기울였다 그러니까 스틱을 앵글 모드라는 건 이렇게 기울였다가 놓으면 같이 돌아옵니다. 기울였다가 놓으면 그럼 기체가 기우는 것도 이거 민 만큼만 기우는 거고요. 기울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하셔서 놓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앵글 모드를 중립에 쓰고 호라이즌 모드라는 걸 이렇게 씁니다. 호라이즌 모드라는 거는 기체가 이렇게 기울어 있다가 기체가 이렇게 조금 바꿔볼까요? 뭐가 좀 이렇게 보여드릴 만한 게. 자, 이런 걸로 스펀지를 해볼게요. 자, 기체가 이렇게 드론이 이렇게 기울었어요. 옆으로 이렇게 살짝 기울었는데 이 상태에서 스틱을 끝까지 밀면 얘가 뱅글뱅글 돌아가는 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기체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RC 레이트 범위까지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RC 레이트 범위를 벗어나서 슈퍼 레이트 범위로 가면은 갑자기 기체가 이렇게 돕니다. 그게 호라이즌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호라이즌 모드를 제가 쓰니까 이렇게 놨고 그다음에 바로미터를 넣는 건데 이 바로미터는 그냥 그 좌표 그 고도 보는 건데 이거는 세팅하지 않겠습니다. 페이스 세이프 세팅하지 않고요. 비퍼는 삐삐삐삐 소리를 나게 하는 겁니다. 이 삐삐삐삐삐 소리를 언제 나게 하느냐? 여러분 기체가 떨어졌는데 어디 있을지 모를 때 추가를 하고요. 저는 OSD를 디세이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네, 이렇게 합니다. 이제 제 거는 저기가 돼서. 여기에 보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옵션들이 있는데 다른 옵션들은 이제 차츰 사용을 하시면서 적응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AUX 1, 2, 3, 4 있습니다. 저는 그 AUX라는 거는 여기 저희가 그 보면은 아까 RX 1, TX 1 이런 게 AUX 핀이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 그 여기서 말하는 AUX는 이 조종기 초기에서 수신기 쪽으로 신호를 주는 그 채널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키들이 있죠. 키들이 조종기 키가 있잖아요. 업다운 키. 예, 요 키. 예. 예, 저는
조종기에 여기에다가 아밍을 해놨어요. 이렇게 하면은 비퍼, 아까 알람이 울리게 해놨고, 디스아밍, 아밍, 요걸, 예, 이렇게 해놓고, 예, 이렇게 하면은, 앵글 모드, 아크로 모드, 지금 센터니까, 앵글 모드, 올리면 아크로 모드, 예, 이렇게 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요. 네, 그래서 중립 모드에서 저는 1번, 그 다음에 앵글 모드와 호라이즌 모드는 4번, 그리고 다시 비퍼는 1번, OSD는 5번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단계가 지금 딱 보시기에도 하나, 둘, 세 단계잖아요. 이게 3단 토글 버튼이에요. 버튼이. 네. 이렇게 3단 토글 버튼이기 때문에 세 단계를 AUX 하나에다가 할당해 줄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호 범위 값을 가지고서 3단계로 나눠서 저는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얘랑 얘랑 겹치면은 그 신호대가 두 가지가 다 되는데 그러면 오류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레인지를 조금 이렇게 끝에서 살짝 잡아갖고 이렇게 살짝 줄여주면 됩니다. 겹치지 않도록. 네. 겹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살짝 줄여주면, 예, 너무 줄이면 안 잡힙니다. 그래서 살짝 줄여가지고, 예,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려놓고 저장을 누릅니다. 자,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이미 바인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체에다가 배터리를 연결해서, 네, 기체를 연결해놓고, 수신기 탭으로 넘어가면, 자, 이렇게 수신기가, 이렇게 반응을 하죠. 수신기가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돌리면 돌아가죠. 조종기를 움직이면, 뭔가 반응이 있죠. 막, 지금 보면은, 롤이 오른쪽, 왼쪽 움직이죠. 가는 방향이에요. 일로 가면 오른쪽, 반대로 밀면, 왼쪽, 오른쪽, 왼쪽. 자, 위로 밀면, 요가 증가했죠. 머리가. 네, 머리 쪽으로, 그 다음에 아래로 땡기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요, 왼쪽, 오른쪽, 왜, 요 방향도 왼쪽, 오른쪽 똑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스로틀 반응, 왼쪽, 위에 업다운, 업다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잘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값이, 보면니까 피치의 값이 조금씩 튀죠. 스로틀 값을 내려놓고 튀죠. 그러면 RC 데드밴드를 1 정도 증가시켜줍니다. 그러면, 기체가 여기 돌고 있는지 봐야 돼요. 살짝 돌고 있죠, 천천히.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더 이상 돌지 않도록 세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3 저장. 그러면 신호가 네, 튀지 않도록 해서 이렇게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신호가 이렇게 움직여도 튀지, 혼자 돌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드 키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수신기 연결이 됐으니까, 모드 키도, 자, 뭐라고 떠든데? 바뀌죠? 자, 이게 호라이즌 모드, 이 키를 움직이는 거. 호라이즌 모드, 이렇게 내리면 둘다 꺼졌죠. 요건 아크로 모드입니다. 자이로가 계산은 하지만 자세 제어에 간섭을 하지 않는 상태. 그래서 스틱을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다 계속 돌거나 그래 버려요. 그래서 레이싱에서는 주로 아크로 모드를 쓰죠. 이렇게 써요. 그리고 이 아밍키 할당을 해놨는데 스로틀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아밍이 안 돼요. 이렇게 해놓으면 비퍼음이 이렇게 나죠. 예, 그리고 여기 키를 해놨는데 요거는 OST가 나오고 안 나오고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예, 그래서 별로 뭐 여러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요거는 필요에 따라서 하시면 되니까 저장하시고 그다음에 조정 서브 모터는 넘어가겠습니다. 아, 모터 탭만 볼게요. 사실은 뭐 저기 그 다른 걸로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모터 탭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나는 위험을 인지하고 있으며 프로펠러가 제거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모터 제어 아밍
폭주 이륙 방지 비행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테스트할 때 절대로 예, 프로펠러를 달고 테스트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넣어놓고서 이렇게 돌리면 모터가 돌아가요. 네,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모터가 돌아가게 되고 여기 보면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죠. 네, 그래서 모터 요걸 가지고서 모터가 돌아가는 방향을 확인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보시면 1번, 4번은 시계 방향 CW라고 부르는 거고 2번, 3번은 CCW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저랑 만약에 똑같이 조립을 하셨다 그러면 여기 보이시나요? 네. 얘는 시계 방향, 얘도 시계 방향, 얘도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을 겁니다. 1등이니까 2번, 3번을 뒤집어 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모터가 돌아가는 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예, 조용히 좀 해. 그래서 이렇게 모터 돌아가는 방향 정도만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는 제가 이따 비에렐리 슈트라는 걸 통해 가지고 모터 방향은 소프트웨어적으로 다시 바꾸는 방법을 보여드릴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끄고 자, OSD로 가겠습니다. OSD에 가면 이거 뭐쭉 많아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영상을 보잖아요. 그 영상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표시되는 정보들입니다. 이렇게 잡아놓고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세팅을 하실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 메인 배터리가 있습니다. 메인 배터리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여기 배터리가 나와요. 메인 배터리는 전체 배터리 용량이고요. 저는 보통 메인 배터리만 켜놓고 쓰고 그 다음에 크로스헤어는 중심점을 표시해 줍니다. 여기 동그란 중심점이 있어요. 요거는 해주시면 좋아요.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에러 메시지 뿌려주는 게 있어요. 워닝 요거 체크되어 있으면 요거 한쪽으로 미시고 그 다음에 크래프트 네임 기체 이름 그리고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있다. Altitude 요게 뭐냐면 attitude라고 하기도 하고 altitude라고 하는데 요게 고도입니다. 고도. 여기 보시면은 잘안 보이시죠? 조금만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뭐가 좀 생겼죠? 여기 숫자가 고도가 생겨요. 고도. 이 마텍 F405CTR 버전의 FC에는 바로메타 고도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고도를 보시고 고급 비행을 하실 때 착륙하는 데 참고하시면 도움이 돼요. 그리고 너무 높이 띄우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돼요. 너무 높이 띄우면 어디 갔는지 기체를 못 찾을 수 없으니까. 물론 시계 비행할 때는 눈으로 따라가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 요건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글 만약에 입문해서 시계 비행을 하신다 그러면은 뒤쪽에다 LED를 꼭 달아주시기를 권해요. 지금 저는 조립하는 과정에서 LED를 달지 않았습니다만 이 뒤쪽에다가 네, LED를 달아서 이렇게 후방 정도만 식별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제가 이런 케이스가 하나 어떤 케이스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체 중에서 이게 좋겠네요. 얘는 지금 딱그 후방에 LED, 빨간색 LED만 두발딱 달아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얘를 배터리를 연결을 하면, 네, 제가 쓰는 기체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뒤에 빨간 불빛이 두 개가 들어오죠. 네, 빨간 불빛. 그래서 시계 비행할 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LED 두 발을 정도를 달아주시면 좋습니다. LED는 보통 16V에서 18V 지원하는 거 있어요. 네모난 거 있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건데, 요거 이렇게 잘라서 쓰는 거거든요. 빨간 거두개 정도 사셔가지고, 여기다 별거 없어요. 여기 땜 하고서, 여기 수축 튜브 씌우고, 그냥 이렇게 묶어주면 돼요. 요거 땜에서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에만 연결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 정도는 해보시면 되고요. LED 쪽 다는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고, 저는 굳이 달지는 않았습니다. 예, 얘한테는 굳이 달지 않았어요. 요, 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ltitude 이거 지원하니까 해놓고,
뭐, 굳이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스로틀 포지션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아쯔쯔쯔, 스로틀 포지션. 아, 플라이 모드가 있네요. 예, 플라이트 모드. 플라이트 모드 정도만 넣겠습니다. 플라이트 모드는 아까 보여드렸던 앵글 모드, 아크로 모드, 그 다음에 호라이즌 모드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비행을 할때 여러분들이, 조종기를 통해 갖고 모드 전환을 하면 그게 여기에 표시돼요. 스테이블, 그 다음에 호라이즌, 앵글 이렇게 됩니다. 예,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비행 모드가 지금 어떻게 동작하고 있구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해놓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장. 그리고 나머지 뭐 이제 센서가 있고, 이건 센서 정보 미리 보는 거고, 로그 기록 패턴이라는 거 이게 있고, 블랙박스라는 게 있고, 뭐 있습니다. 예, 여기 온보드 블랙박스 SD 기록은 비행 로그 기록, 여기 보면은 그 메모리 카드를 꼽는 슬롯이 있는데, 거기 메모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저장을 해놓을 수 있다고, 로그 기록 없이 시리얼 포트 통해서도 할수 있고요. 로그 기록 없음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필요에 따라서 쓰시면 되는데, 로그 기록 해놓으면 그것도 이제 따로, 그 로그를 보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뭐, 피치 각도라든지, 기체가 기울어진 정도, 뭐, 이런 것들 체크를 해서 나중에 볼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심화 과정에서, 예, 또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 정도 해서, 다 지금 필요한 거, 다 했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들은 다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 해놓고 연결을 끊겠습니다. 연결을 끊고요. 이 노트북은 내립니다. 이 노트북을 내리는 이유는 아쉽게도 그 BLE 32는 윈도우에서만 가능해요. 네. 그래서 윈도우에만 가능해서 일단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딸내미 노트북인데요. 예, 제가 요럴 때 가끔 씁니다. 자, BLE 슈트라는 걸 인터넷에서 다운받는데, BLE 슈트 32, 16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32를 씁니다. 그래서 저는 BLE 슈트 32 검색을 하셔서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예, 3대기가 이 컴퓨터가 좋은 게 아니라서 그냥 따로 딸내미 웹서핑에서 BLE 슈트 32라는 게 있습니다. 네, 확대 좀 해볼게요. BLE 슈트 32라는 게 있어서 얘를 열고 들어가면은 여기에 보면 BLE 슈트 네, 32가 있어요. 그래서 더블 클릭하고요. 그리고 USB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USB를 연결을 합니다. 자, BLE 슈트를 설정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포트는 자동으로 잡혀요. 지금 컴포트 3로 돼 있고 속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기본값 놔두시면 되고 어려운 거는 안할 거예요. 쉬운 것만 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려운 걸 하면은 네,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자, USB가 꼽혀져 있는 상태고 풀업이 없죠. 모터에 풀업이 없죠. 풀업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배터리를 연결을 해줍니다. 예. 자, 연결됐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버튼이 조금 확대를 확 풀어볼게요. 예. 리드 셋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드 셋업을 누르면, 띵띵띵띵 해서 4개가 나와요. 이렇게 팝업이 하나 나옵니다. 그냥 OK 눌러주면 되고, 변속기 정보 다 읽어왔다라는 거예요. FVT 클라우드 피닉스 35A 뭐 버전이 있습니다. 건너뛰고요. 자, 여러분들이나 저나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밑에 보면은 변속기 번호 1234가 보입니다. 변속기 번호 1234가 있는데, 자, 우리가 1번하고 4번은 내비두고요. 여기서 2번, 3번을 리버스, 모터 다이렉션 부분에, 뭐, 다른 데서는 안될 거예요. 모터 다이렉션 부분을 리버스로 해서, 라이트 셋업 해주면, 라이트 셋업 버튼 눌러주면, ESC2 라이트 오케이, ESC3 nothing 라이트
already updat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2번 풀고요. 3번만 가지고 다시 리버스 누르고 라이트 셋업 눌러주면 예, 오케이 팝업이 뜹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모터로 갑니다. 자, 모터 탭으로 가고 여기 보면 아까 우리가 그 베타 플라이트 했었던 거랑 똑같은 거할 거예요. I understand the risk propellers are removed. 이렇게 돼요. propeller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체크를 해주면 딱 4개가 남죠. 자, 여기서 H를 선택을 하고 방향키로 가볍게 올려주면 이렇게 모터가 도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모터 이렇게 돌고 있는데, 자, 얘는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돌고,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 1, 예, 여기 4, 2번하고 4번 모터 방향을 바꾼 겁니다. 확인했고, 내려줍니다. 자, 이제 세팅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다 세팅이 다 됐기 때문에, 그냥 USB 뽑아도 됩니다. 뽑고, 노트북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배터리 아끼라고 친절하게 떠들어주는 조종기입니다. 예. 제 조종기가 좀 시끄러워요. 자, 줌을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배터리 연결되어 있고, 조종기를 끈게 아니에요. 액정만 끈 거예요. 자, 키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키에 조종기, 이제 모터가 반응하고요. 자, 회전을 하죠. 아밍, 디스아밍. 아밍, 모터가 돌죠? 디스아밍, 아밍, 디스아밍, 아밍. 이렇게 지금 모터가 돌고 반응하는 걸다 체크했습니다. 기본 목적, 그러니까 지금 조종기로 할수 있는 거, 아밍, 디스아밍, 플라이트 모드 전환, 비퍼, OSD, 디스플레이 세팅하는 것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 상태는 다 기체 세팅이 끝난 상태고요. 이제 여기다 배터리를 연결을 하고, 배터리와 프로펠러 연결하고 나가서 비행을 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예, 이렇게 기체 세팅을 마무리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베타 플라이트 셋업 설정하는 정보까지 오늘 다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저 전원 넣고 실제로 비행하는 것도 영상 찍어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체가 멋지게 마무리됐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안정적이고 예쁜 모습으로 기체 빌드를 마무리했고요. 금빛의 뒤 추천 키트 최종적으로 비행 영상까지 계속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빛 데디였습니다.